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개인정보 관련 사건입니다.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 사적 유용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을 좀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범죄단체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로 넘겨져서 마케팅 등에 오남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개인정보가 사고팔리는 거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자, AI와 빅데이터의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법무부 법성의 행정전문변호사 이조양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이야기하신다고 하셔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눌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지 그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오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내가 개인정보를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우가 나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면 이게 필로폰 투약했을 때 처벌 형량이랑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일단 유출이 될 경우에는 이를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다른 정보에 이용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법 정형이 이렇게 중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떤 것들이 일상에서 좀 보기에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들이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네. 건물의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CCTV에 녹화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동의받지 않고 내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유출돼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뭐 대형 쇼핑몰, 통신사 이렇게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은 대부분 해킹을 통한 사례들입니다. 네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고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요.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유출을 하거나 사고파는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시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피해자로서 피해자가 된 사람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분쟁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입증에 관한 자료들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네. 간단합니다. 예. 다만 상대방이 계보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과징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이유로 분쟁 조정의 이와 같은 협의에 과징금 산정의 반영이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례 건수들이 조정 전에 합의가 되어서 종결이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다라고 보이는데도 어떤 사건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유출 사건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법원이 손해배상 유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네. 유출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 유출된 정보가 어떠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유출된 이후 그 정보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재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예. 또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 등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해 오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범죄 중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사고팔고 그 이후에 이를 이용해서 성매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는 범죄들이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사서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경우에 또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관련돼서 어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드릴 사건은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이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런 행위가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사건에 적용된 계보법 조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법 제70조는 이와 같은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익명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했던 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예. 개인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검찰의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점에 비춰봐서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 법원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급심이나 앞으로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 개인정보 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구매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최근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런 형태라면.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처벌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내 케이스가 처벌받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난 이후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